동묘시장 고양이 사건, 동물학대, 정당 방위. 최근 서울 동묘시장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임신한 고양이가 매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졸리고 밖으로 던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내용과 달리 고양이는 임신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와 별개로 청원글은 며칠 사이 수만 건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인은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물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전화번호로 각종 협박 문자를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사건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오전 11시 56분 고양이 한 마리가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가게 주인 A씨는 빗자루와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고양이를 내쫓아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 5분 뒤 모자를 쓴 B씨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쇠집게, 쇠꼬챙이, 고무끈으로 만든 올가미를 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내 A씨가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끌고 나옵니다. 고양이는 목줄을 풀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A씨는 고양이 목에 묶인 올가미를 들어 고양이를 상자에 넣습니다. A씨가 발로 상자를 밟는 과정에서 고양이의 머리 부위를 밟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가 상자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고양이가 가게로 들어온 지 20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전에 국내법을 살펴볼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A씨의 행동이 동물학대라는 입장은 A씨와 B씨가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는 주장인데요. 우선 이들이 고양이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약 5kg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를 목에 묶은 줄만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자칫하면 고양이의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또 이들은 도망치려는 고양이를 상자에 담기 위해 계속해서 목을 조였으며 쇠막대 등으로 고양이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고양이를 발로 밟기도 했는데요. 또 고양이는 포획 과정에서 가게 앞에 배설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C씨는 조금만이라도 기다릴 수 없었느냐며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은 A씨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고양이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당시 A씨는 119와 다산 콜센터 등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당장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가게 영업을 해야 하는 A씨는 고양이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생긴 셈이죠. 하지만 고양이를 학대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빗자루, 이불로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노력도 해봤다고 합니다. 이후 억지로 상자에 넣은 건 다른 가게에 고양이가 또다시 들어갈까봐 그런 거였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이들은 고양이를 인근 하천 수풀에 방생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고양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은 사실이죠. 또 상인분의 대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아기를 품은 것만 같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